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비율은 10%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건가요?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겠죠. 2015년부터 신고하기로 돼 있었던 부분이 2017년까지 연기가 됐고 2017년 연기 또 한 번 연기를 해서 2019년부터는 이제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자들에게 대해서는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새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한 부분이 이 임대소득 부분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24조잖아요. 그럼 24조에 대한 세금을 5%만 잡아도 한 12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 신고하는 분들이 한 2%? 3%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스로 자진소득을 안 하는 거죠. 정부가 앞으로 돈 쓸 일은 많은데 자진소득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면 결국은 이제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2019년부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보통 500만 원이다 월수가 그러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60% 정도를 이렇게 비용으로 제해줘요. 그럼 이제 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거든요. 이게 한 5천억 정도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19년 되면. 그러니까 임대소득 하시는 분들도 비용으로 한 60% 정도가 경감을 받으니까 나머지 한 40% 대해서는 자진소득 신고하셔서 월세에 대한 소득으로 좀 납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납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2012년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했고요. 알래스카에까지 가서 추운 극지방에서도 작동이 된다는 것까지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명품 헬기라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비가 샌답니다. 그런데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조 3천억이나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비 새고 얼음 얼고 전방 유리창 깨지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애초에 명품이 아닌 것을 명품이라고 네. 이제 거짓말한 그것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건 명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프랑스 유로콥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헬기 예. 회사인데, 예. 이 유로콥트에서 만들었던 1960년대에 만들었던 예. 쿠거라는 헬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로콥트는 이제 쿠거 헬기를 대체해서 퓨마라는 헬기로 이제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 예. 예전에 우리 뭐 자동차 산업 아주 그 뒤떨어져 있을 때 네. 외국 자동차 조립 생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그 유로콥터는 이제 퓨마로 가는 그래서 이제 쿠거는 버리는 네. 그 버린다고 하는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단종돼가는 예. 그렇죠. 단종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서 네. 우리가 국산 헬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국산이라고 하려면 또 국산화가 또 몇 퍼센트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쿠거의 전체를 다 가져와서 만들었으면 조립만 네. 했으면 네.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거를 만들어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시험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신 대표님 네.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이거 저 신 대표님 아셨어요? 수리온 헬기 이런 헬기라는 거? 알죠, 알았죠. 근데 말씀하셨어요 방송에 대해서 많이 했죠. 근데 왜 이거 안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걸 방송에서도 예.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예. 뭐 기고도 여러 번 하고 예.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더라고요. 누가 이야기해야 그들도 봅니까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검찰이나 감사원에서도 한번 찾아와서 예. 그날 방송하는 거 잘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거냐? 예.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예. 사실 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 TV 방송을 본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알래스카 가서 네. 그 실험했다 그러면서 극지방에서도 이 추운 날씨에도 비행기 뜬다 뭐 이런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네. 101개 항목 가운데 29개 항목에서 기준이 미달됐다고요? 그걸 저도 이제 알았죠. 저도 곽 박사님처럼 예. TV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서 예. 야, 참 대단한 일 하고 왔구나. 내가 예. 그동안 수리온 헬기를 비난한 게 조금 미안스럽기도 하구나. 또 참 비난 많이 했거든요, 수리온 예. 헬기를. 예,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아까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알래스카를 가냐 하면은 이제 우리 수리온 헬기가 우리 육군이나 우리 군에서 쓰는 헬기다 보니까 네. 한반도 전장 상황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마고원에 가서 네. 북한의 특수부대를 소탕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개마고원 같은 영하 30도에서도 로터가 엔진에 얼지 않고 프로펠러가 얼지 않고 하는 이것이 요구 조건에 들어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제일 높은 산이 2743m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백두산 꼭대기에서도 작전할 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000m에서도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이 헬기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3000m 또는 영하 30도, 40도가 없으니까 알래스카에까지 네. 갔죠. 갔는데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예. 그냥 전력화에 성공을 하게 해버린 겁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잘하는 부분, T-50 훈련기도 뭐 잘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한번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T-50 훈련기는 그것은 록히드 마틴에서 네. 거의 다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걸 뭐 우리나라가 다 만들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를 들면 네. 미술학원에 가면 네. 그 바탕 그림 선생님이 다 그려주고 너는 여기다가는 빨간색 칠하고 여기다가는 파란색 칠하는데 파란색은 글라데이션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도해 주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의 작품일까요? 아니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그 T-50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확실했고 예. 유로컵트는 선생님이 조금 부실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나라의 국방을 놓고 무슨 어떻게 국방 계획을 해야 되죠? 이게 참 큰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런 거를. 그래서 네. 저는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서 네. 그분도 자기의 선후배 지간 얽힌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장관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또 그분을 지지하는 네. 군 내에서의 어떤 지지 그룹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지 그룹들 중에서도 이런 방산업체 취직을 해 있고 예.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온 이 어떤 헬기의 부실 이것이 방산 비리냐? 네. 또 법적으로 법으로 또 이렇게 또 뒤져보면 뭐 뇌물을 크게 먹었다든가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엄청난 부실이 나왔다. 이게 뭐냐? 안면 때문에. 그냥 뭐 우리 선배가 두해 선배가 지금 여기 담당 상무로 있는데 예. 부탁하니까 좀 봐주자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가 단절이 돼야 되는데 네. 군 출신들이 전부 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가 보니까 그걸 단절을 못하는 겁니다. 네. 왜냐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년만 있으면 자기도 전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 송영무 장관께서 그 예. 부분을 과감하게 자신의 군내 인맥과의 단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네. 국방계획의 성공의 국방계획 중에서도 이 방위산업, 예. 방위사업 분야의 성공의 척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수리온 헬기가 몇 대까지 양산되어 있습니까? 수출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리온 헬기는 이제 90대 계약을 해서 60대 지금 그 전력화가 돼 있고요. 예. 육군에 90대를 했고 해병대에서 또 30여 대 납소사 받을 예정인데 예. 지금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애초에는 이게 뭐 유로컵대에서 합사법이 만들어가지고 한 300대 수출하고 이런 장미지청 사진 막 제시했었거든요. 예. 그 다 꽝 됐고요. 먼저, 감항 인증이라는 걸 못 받았습니다. 예. 그건 뭡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예. 어떤 상업용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려면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네. 그 허가를 패스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외에는 어디 예. 다른 데서 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수출 안 되죠, 당연히.
그렇고. 감사원이 네. 지금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방위사업 수사에 상당한 공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안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다 선배 후배고 이러니까 수사가 네.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 저는 그런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네. 뭐 장명진 전 방사청장만 하더라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대학교 동창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때 참 떠들썩 유명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뭐 그런 인맥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검찰이 터치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저는 그 이런 부분들 중에서 검찰도 당연히 보겠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러면 그 시험 평가를 했을 때 29개 결함이 발견되었고 알래스카에서. 네. 또 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예. 전력화가 되었다. 이거는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카이가 한국 항공우주가 예. 방사청과 계약을 할 때 매달 며칠까지 개발 완료를 하고 매달 며칠까지 개순대를 납품을 해라. 이게 그 계약 일자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날까지 날짜 때까지 납품을 못 하면은 그때부터 하루씩 계속 지체 대상금이란 거를 하루에 수억 원씩 물게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결함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걸 다 꽂혀놓고 납품해라 이러면은 카이는 지체 대상금을 수천억 원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납품하고 나서 꽂히자. 납품하고 나서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마고원에 못 가는 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면 때문에 예. 그게 고용되어 있는 선배 장군 예비역 장군의 안면 때문에 이런 국가 안보와 국가 재정이 새나가는 이런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 네. 개마고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군도 연습 헬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해병대 특전사 요원들이 사망을 했지만 우리 병들이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입니다. 그 연평도 사태 때도 보니까 뭐 우리 해병대가 정말 신속하게 군인 정신에 투철하게 바로 그냥 대응 사격도 하고 했지만 K9 자주포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사격에 실패한 부분, 부실 부분이 약간은 언급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그때 이제 K9 자주포 그 하나가 예. 탄이 그 포탄이 예. 걸려가지고 예. 사격을 못했죠. 예. 그런데 K9은 지금 유럽에도 여러 군데 수출하고 네. 뭐 이렇게 다 성공하고 있듯이 세계가 인정해주는 자주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내용인데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네. 또 이런 것들을 또 문제가 아니라고 해버리고 네. 하는 것은 문제다. 예를 들어서 육군 K9 자주포는 네. 만약에 엔진이 고장이 나면 정지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이런 무기들은 엔진이 정지되면 추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을 나는 이런 무기 체계들 전투기나 헬기 네. 이런 것들은 개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네. 개발 비용을 아주 넉넉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죠. 네. 이 수리온 헬기가 네. 미국의 UH-60 블랙호크라는 헬기와 거의 동급의 헬기인데 UH-60보다 UH-60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최고의 기술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개량해온 헬기인데 네. 그리고 미국 내수만 해도 우리 수십 배예요. 그렇겠죠. 그런 헬기보다 이게 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히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비싸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싼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 대국인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개발 개량한 그 UH-60만큼의 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국방 때문에 국산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네. 아 그래 당연히 우리가 국산 무기를 미국 비제를 안 사고 우리 거를 사게 되면 우리 건 비싸다. 네. 그러나 미국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그것의 의의를 또 좀 비싸더라도 해내자. 네. 그러려면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런 것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싸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개발 기간을 작게 주는 것이죠. 개발 기간을 길게 줘버리면 네. 개발 비용이 상승해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현장에 배치하고 나서 사고가 생기고 추락하고 작전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네. 과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거 타당한 거 말씀 듣고 보니까 전투기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저 하늘 위에 띄운다는 것은 드론 일부 외에는 불가능할 걸로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엔진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저는 사실 한국형 전투기 KF-X도 반대를 했었고 네. 이 헬기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군이나 우리 방사청, 우리 군이 주장하는 그 비용 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것은 외계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우리 어떤 지구인의 기술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기간 내에. 미국도 또는 유럽도 독일도 프랑스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기간 내에 이 비용을 가지고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래야 되면 결국은 엄청난 후속 비용이 들어가서 국가자재 바탕 나든지 아니면은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리든지 그렇게 하니까 계획을 제대로 잡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사실 걱정 많이 됩니다. 상무정신이라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정신으로 계속 경제 논리도 가져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안보가 빵꾸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수리온이 경찰과 소방당국에도 벌써 뭐 운영 중에 있다 이러는데 인력도 양성을 했고요. 네. 이게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중단시켜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 그 작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러나, 군에서 이제 결함이 발견이 되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경찰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와 이것이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되면, 또 비행 중단시키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2차 감사에서, 그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세 번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2차 감사에서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헬기에, 제대로 된 어떤 성능 없이, 예를 들어 해상, 바다 위에서 작전을 할 때는, 바다 위에 이렇게 추락을 했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잠시간 물에 떠있는 어떤 그 기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수리온은 아직 그게 개발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개발이 안 됐는데도 그걸 납품을 하고, 경찰은 그걸 바다 위에서 작전을 했으니까 문제다 해가지고, 이제 감사 지적이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또 100여억 원이 손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지금 물량을 100% 다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의 임명도 국가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사장의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권이 같은 정권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감사라든지 검찰의 그렇군요. 어떤 거 뭐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수석의 저희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투명하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은 계획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라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